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주식 이벤트를 통해서 대박 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주식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차트 분석을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주식을 많이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 분석까지 겸해서 보시게 됩니다. 하지만은 단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가장 좋은 조건이 어떤 거다? 바로 종목의 재료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재료 종목은 종목의 이벤트, 종목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종목의 이벤트 일정을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지금 바로 이 대박 캘린더 시간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오늘의 시장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이유가 나타났었죠. 뭐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미국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도 아니고 저는 일단 시스템적인 환경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적인 이슈가 되겠는데 어떤 거냐면 시장의 베이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물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200 현물 주식지수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지금 베이시스가 굉장히 마이너스로 벌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백워드에이션 상황인 건데 어떤 말이냐면 선물이 굉장히 저평가 아래에 있고 주식은 더 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매매, 외국인들의 매매는 매수가 들어오기보다 더 가격이 낮은 선물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팔게끔 환경이 형성이 되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이시스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거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자, 모두 핸드폰을 여셔가지고 핸드폰에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에다가 샵 2034라고 적으시고 내용에다가 이가람 세 글자만 넣어주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안에 들어오시면은 지금의 시장 베이시스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지 베이시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와 그렇다면 내가 종목 매수를 지금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기준점도 제가 다 잡아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릴 이 방송 대박 캘린더의 내용도 제가 다 무료로 말씀드릴 거니까 다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링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가 보시고 저와 함께 지금의 시장 잘 이겨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부터 빠르게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월 25일 날 LG 이노텍을 잘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슈가 바로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LG 이노텍이다라고 찍어드렸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간단하게 차트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은 제가 실제로 또 수익을 굉장히 잘 냈던 종목인데 일단 이때였죠. 이때부터 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서 장 마감 후에 시작 발표하고 그 다음날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낸 종목이 LG 이노텍이었습니다. 근데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져져 있는 상황에서 종가 마감이 20만 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종목은 앞으로 저는 더 크게 빠진다기보다 앞으로 성장성 전장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빠지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위에 샀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신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매수 관점이라면 LG 이노텍은 중장기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거니까 이러한 관점도 투자 아이디어로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1월 28일 날의 일정이었어요. 이때는 컴투스가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컴투스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시장이 빠짐에 따라서 같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글로벌 사전 예약을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사전 예약이 얼만큼 됐는지 숫자가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대반등한 종목이 가능한 게 컴투스가 되니까 컴투스는 2월 달 첫 번째 주부터도 유심히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될 거니까 이거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컴투스 보유 관점으로서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지나가 이번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다음 주의 일정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정이 되겠습니다. 2월 1일의 일정인데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한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가 있고요. 현대위와 고바이오랩의 IR, 그다음에 여러 종목들의 실적 발표와 중국에서의 차일신 제조 PMI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제일 위에 겁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자료 검토, 검증 자문단 회의 발표인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 백신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허가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배포가 안 돼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허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SK와 SK케미칼 그 뒤 그 위에는 SK와 디스커버리 캐먼까지 움직일 수 있겠는데 특히 이 중에서 SK하고 SK케미칼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만약에 빠질 때마다 매수를 보신다면 분명히 또 중장기적으로 SK와 SK케미칼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식약처의 아스트라제네카 SK 관련 종목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화요일의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2일입니다. 자, 솔루엠이 신규 상장을 하고요. 유바이오로지스와 LNC바이오가 IR 개최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4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보느냐. LNC바이오의 IR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LNC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피부 이식의 우리나라 1위 기업인데 이 종목이 중국의 조인트 벤처를 현재 만들고 있고요. 지금 설립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IR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중국 조인트 벤처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IR 이후에 증권사에서 과연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코멘트 리포트를 올릴 것이냐 그에 따라서 주가 반등 다시 한번 가능하겠고 중국에서의 성장성을 본다면 LNC바이오가 요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도 상승으로 버틴 이유가 될 테니까 일정으로서 LNC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일 날의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3일 날 어떤 일정이 있냐? 자, 신규 상장합니다. 로봇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잘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곤모 청약도 있고요. 룬트코리아 IR도 있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종목들도 있죠. 웹젠도 있고요. 뭐 서울 바이오시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상 좋았던 종목 중 하나였죠. 근데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덕산 네오로스를 좀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OLED 관련해서 굉장히 최대 실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전망되고 있는 게 덕산 네오로스인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못 가고 있어요. 왜 못 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하고 나서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실적 발표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덕산 네오로스를 2월 달에 핵심주로서 본다면 앞으로 상반기도 덕산 네오로스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테니까 2월 3일 날은 덕산 네오로스 한번 유심 있게 내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월 4일 날의 내용부터 보죠. 자, 넷게임즈 일정이 있고요. 브릿지바이오 아예 또 합니다. 나노 CMMS 공모 청약하고요. 그 외에 또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를 좀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게임즈가 블루 아카이브 1번 출시를 하는데 1월 4일부터 이미 사전 예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넷게임즈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넷게임즈가 개발을 해서 일본의 요스타가 퍼블리싱을 한 게임인데 요 일본의 요스타라는 기업에서 만든 요 퍼블리싱의 게임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넷게임즈 또한 굉장히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게임즈 같은
같은 경우에는 요 출시하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출시하고 나서 만약에 빠진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앱 다운로드 수가 다운로드의 순위가 1위로 올라가는지 그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넷게임즈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일정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많은 일정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KTNG의 실적 발표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NG를 보는 게 아니고 KTNG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EMTEC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EMTEC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빠르게 차트를 좀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뭐 EMTEC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디에 그 링크 안에 샵 2034 이가래를 보내주시면 그 안에 오시면 제가 EMTEC라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EMTEC은 KTNG에 따라 전자담배 관련해서 굉장히 실적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KTNG를 보면서 EMTEC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5일 날의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 2월 5일 날은 조금 일정이 많은데 수소법 시행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고 네오 이문택 공무청에 있는데 이 수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달에 수소 관련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소법 시행 예정에 따라서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 피어스에 아니면 SPS에 뭐 미코 한국 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겠는데 수소법 말고라도 뭐 수소 로드맵 입전량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하나도 수소 충전소 관련 되어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수소 관련 테마가 강세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또 수소 관련 테마주 특히 SPS에 위주로 좀 잘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2월 올해 나머지 일정을 조금 더 보자면 인성정보가 추가 상장합니다. 인성정보는 요거 이후에 좀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 요 내용들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정이 됩니다. 그 정부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발표에 대한 내용들, 이 방송 자료와 장전에 요 방송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베이시스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들을 제가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내용에 이가람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 갈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굉장히 많은 자료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오셔가지고 이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또 함께 이겨내보시면서 다음 주도 이겨내고 모두 2월달 성공 투자 하는 한 달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